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마지막까지 청정 지역이던 강원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하루에만 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5명 모두 대구 경북 지역을 들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도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춘천 소식을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12시쯤 춘천 강원대학교 병원에 확진 환자를 태운 춘천시 보건소 구급 차량이 도착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음압된 확진자를 병상으로 옮기고 꼼꼼히 소독합니다. 2시간 뒤 또 다른 확진 환자 한 명이 강원대병원으로 이송돼 음압병상에 격리됐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 판정을 받은 강원도민은 5명, 춘천과 속초에서 각각 2명, 삼척에서 1명입니다. 청정 지역인 우리 강원도까지 뚫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춘천 확진 환자 2명은 신천지 교인으로 각각 춘천 석사동 소재 빌라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대구 31번 확진 환자와 같은 예배당에서 다른 시간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31번 확진자와 같은 날짜에 예배당을 방문하였으나 예배 시간이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춘천시 보건소에서 대구 신천지 예배당 방문자로 파악돼 20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오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명 모두 무증상 감염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뚜렷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의심 환자도 급증해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춘천 지역 확진 환자 2명이 격리된 이곳 강원대학교 병원은 음압병상이 있는 9층과 8층을 모두 비웠습니다. 또 면회를 금지하고 병동 출입도 제한하는 등 본격적인 국가지정 격리병상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강원도는 음압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1339로 연락하고 일반 응급실이 아닌 선별진료소로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